저도 요즘 꽤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아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직스럽게 아부하는 말.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어디 교회 집회 갔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한 목사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 가운데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말 듣고 얼마나 스스로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뭐 죽을 나이는 아니지만 주님 불러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야, You are the lover of the church. 너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별칭이 있을까? 저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곳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정의들 가운데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해주는 정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인포메이션인데요. 첫째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문법적으로 하면 은유라고 하죠. 네.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은유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제 거기에 바울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하냐면 사형 집행관, 사실은 사형 집행 책임자로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형 집행관으로서 사형을 책임지는 역할을 바울이 했다는 건데요. 사실 유대 문화를 연구해보면 사형 집행 책임자는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맞는 것 외에 중요한 일 하나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형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일 먼저 첫 돌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형 당했을 것이고요. 그 전통대로 하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맞아 죽은 돌에 첫 번째 돌은 틀림없이 사울이 던졌을 거예요. 바울이 던졌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때부터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방 지경을 넘어서 여러 군데 이제 여행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출장을 갑니다. 다메섹 거의 다 갔는데 하늘에서 아주 찬란한 빛이 그를 비춰요. 근데 말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요.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주인공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삶이 이것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내에서도 보면,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거 아니지만요, 누가가 바울 선생께서 전도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바울 선생께서 전도할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 다메섹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바울 선생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됨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바울을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예정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가르쳐준 예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분들을 성화시키고, 성화시킨 다음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언제 바울이 깨달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메섹 도상에서예요.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사울을 통해서 하실 그 복음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다메섹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마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바울은 심도 있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핍박합니까?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예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냐? 내가 그들을 따로 세운 이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나중에 묵상 가운데, 아, 주님은 이 땅에 자기가 피로 사신 자기의 성도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시는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혔는데 우리 주님은 그 핍박과 그 아픔을 당신이 다 받고 계셨구나. 저는 그거에 대한 바울의 은유적 표현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핍박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자기가 다 받으세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굉장히 괴롭히시고 슬프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면 돼요.
그럼 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자기가 다 받으실 거예요. 역으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자기가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를 항상 동일시하세요. 예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겠지만 지금은 세상에 있으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케 하시는 분 삼일체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뭐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원하세요. 충만케 하시는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신다. 왜 채우시기 원하시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은혜와 진리가 없이 허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없이 텅 빈 게 보이세요? 네, 교회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포적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굉장히 일찍 왔어요. 18세에 왔고 토론토 대학에서 전기공학했고 그 다음에 철학 공부했는데요. 철학 공부할 때 졸업반 다 돼서 웹 교수님이라고 우리 토론토 대학에서는 그 교수님도 이렇게 좀 등급이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만 이렇게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웹이라는 교수님은 그런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 언어를 전체 대학에서 이렇게 수여한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간판 스타인 거죠. 우리 토론토 대학에. 세계적인 윤리학 교수님이시고 책도 많이 쓰셨고 정말 이렇게 철학계에서 그 당시 꽤 알아주는 교수님이셨어요. 그 코스 이제 거의 졸업반 돼가지고 이제 택하게 됐는데 그 목요일 저녁에 아주 조그만 클래스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웹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뭔가 그날은 다르게 막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시고 정말 영어로 랜드 하지 못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더니 갑자기 강의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난 사실은 지금 강의할 그런 기분이 아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아내랑 딸의 전쟁이다. 내 딸은 제군들과 나이가 비슷한데 난 아무리 내 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마도 잘못한 거 있지만 엄마와 싸움이 계속 심화되어 왔는데
여자는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쌍욕을 하고 달려든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느꼈어요. 이분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논하는 윤리학의 제일 정상에 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고 그분의 책이 교과서로 많은 대학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길을 묻고 있는 한 스승이거든요. 결국 겉만 그러다는 거예요. 겉만. 겉만 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텅 빈 깡통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빈 그 마음을, 빈 인생을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애를 쓰며 하는데도 되지 않는.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진리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God-shaped void,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void, 진공을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 모양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갈증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시인 가운데 김원식이라는 분이 명동의 그리스도라는 시에서 그 공허함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이 콱 막히는 울분을 삼키며 명동 뒷골목 목노집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한 방울쯤 눈물이 섞여 마시다만 술잔에, 그 술잔에 비친 당신의 얼굴, 흥건히 눈물이 맺혀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밝히 볼 수 없듯이 당신도 내 얼굴을 바로 보시지 않으시려, 내 잔에 비친 내 얼굴을 보시려다 내 얼굴에 포개진 당신의 얼굴, 눈을 꽉 감고 남은 술을 마시면 그것은 내가 나를 마시는 것인지, 내가 당신을 마시는 것인지, 당신이 나를 마시는 것인지, 확확 활화산처럼 터질 듯한 가슴의 열기,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God-shaped void를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을 우리는 헛되게 계속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며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빈, 그런 갈망하는 갈증을 느끼는 인생, 그런 세상을 채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채우시려고 하는데, 세상을 채우시기 위해서 미리 채워놓는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득 채워놓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리팩스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겠죠? 이렇게 도시 입구에 이렇게 보면 큰 그 탱크에다가 헬리팩스 이런 글씨 뭐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왜 도시마다 있나 했더니, 최소한도 옛날엔 그게 워터탱크였답니다. 물탱크였대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수도국에서 물을 이렇게 탁 이제 압력으로 공급하면 모든 집에 일시에 그 수도국에 그
풍화되는 압력 때문에 물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최소한도 옛날엔 그랬다네요. 수도국에서 물을 한 마을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워터 탱크에 가득 채워놓는데요. 공중에. 그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나요? 물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수압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들이 똑같이 물을 공급받는. 제가 그거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제가 금방 야, 저게 만약에 워터탱크라면 저게 정말 교회구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사회에 국가와 민족에 이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허기에 차 있는 갈증을 느끼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 채워놓는 그런 충만함. 이 교회는요 항상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요소를 두 가지라고 표현하죠. 첫째는 배워야 할 게 있고 둘째는 받아야 할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될 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진리.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 오래 하셨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계속 연구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모일 때마다 모여서 집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비진리에 묶여서 부자연스러운 삶에 춤을 추지 않아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요. 여기저기 세상의 속임수에 끌려다니거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배워서만 되진 않아요.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이거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데 눈이 떠지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뭐죠? 배워라 해요. 받아라 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찾아가셔서 문둥병이 이런 병이야 가르쳐주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치유, 은혜 이런 건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연구하시더라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 늘 세상에 자신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러게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늘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유니티 문제예요. 일체 문제, 연합의 문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 교회가요, 깨어지면, 다툼이 있으면, 물이 다 쏟아져 나가는데 어떻게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 드리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제자들이 양산해내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교회 일치와 선교죠, 전도죠. 딱 하나로 묶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나 되는 거. 바울은 그래서 서신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 구약시대에 다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교회의 영광을 서신 쓸 때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쓸 때마다 제일 1순위로 쓰는 게 있어요. 교회 일치. 교회 일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 됩니다. 교회 하나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내가 이해한 세계가 굉장히, 우리 철학에서는 historically condition 그러는데요, 굉장히 편협적인 것이라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펼치신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얻는 덕이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요, 길들여진 성격,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화내지 않는 게 온유예요. 왜요?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도움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항상 품에 안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뉴욕 브롱스의 어떤 마을에서 아빠와 아들이, 동네 아이들이 노는 그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들이 팀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예쁜 유니폼을 입고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샤나라는 아이가 아빠랑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샤나가 갑자기 아빠한테 청을 넣는 거야. 아빠, 나도 저거 저 베이스볼 좀 하고 싶다. 나도 좀 아빠 가서 말해가지고 나 야구 좀 하게 좀 해주라. 아빠가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샤나라는 아이는 정신 박약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아이들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아빠를 졸라대는 거예요. 아빠, 나 정말 저거 나도 하고 싶으니까 저 야구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빠가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아이를 데리고 동네 아이들이 야구 경기하는 그 펜스를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팀에 이렇게 가서 주장되는 아이, 같이 보이는 아이한테 청을 넣게 되었어요. 예, 우리 아이의 샤나가 야구하기 원하는데 혹시 좀 껴줄 수 없겠니? 물론 애들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청을 넣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 주장된 애가 그 샤나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저씨, 우리 지금 지고 있어요. 지금 8회 말이에요. 근데 샤나가 원하면 그냥 우리 팀에 와서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니까 자기 모자를 이렇게 벗겨갖고 샤나한테 씌워주더래요. 샤나가 생전 처음으로 글러브를 끼고 이제 야구 이제 수비하게 된 거예요. 아빠는
이 상대팀이 공을 쳐가지고 저 샨한테 가면 어떡하나 막 마음을 졸이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샨한테 공이 가지 않고 이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샤나 팀이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두 점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9회 말에 첫 번째 베이스, 두 번째 베이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샤나 팀이 퍼스트랑 세컨드 베이스에 이제 동점할 수 있는 그 러너들이 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타자 순서가 됐는데 배팅 순서를 보니까 샤나인 거예요. 샤나 아빠는 아 틀림없이 주장에 간다 됐으니까 쉬고 빈치 있다 이렇게 내보낼 줄 아는데요. 근데 샤나를 내보내드려요. 아 샤나가 배틀 질 줄 모르니까 주장이 가르쳐줘가지고 배틀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상대 투수가 첫째 공을 던졌대요. 근데 공 다 들어온 다음에 샤나가 배팅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상대팀 투수가 두 걸음 앞에 이렇게 오더니 샤나가 잘 칠 수 있게 오버트로로 이렇게 공을 던져주더래요. 거두 스윙한 거예요. 투 스트라이크. 그걸 보더니 샤나팀 그 주장한 애가 샤나한테 다가오더니 등에서 이렇게 샤나 배트를 잡고 그 보고 상대팀 투수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공을 이렇게 살짝 던져주더래요. 그거를 주장애 때문에 때린 거예요. 때는 공이 대굴대굴 흘러가지고 3rd base로 갔대요. 3rd base면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잡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1st base에 던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샤나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주장 아이가 샤나 run to the first, run to the first 열 대고 뛰기 시작하더래. 샤나가 뛰기 시작한. 또 그걸 보더니 3rd base가 공을 잡고요. 1st base에 그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지 않고 라이트 쪽으로 플러스가 못 잡게 던지더래요. 얘가 플러스 베이스에 도착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애들이 샤우팅하기 시작했어요. 샤나, run to the second, run to the second. 세컨드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고 라이트 필더가 공을 잡아가지고 천천히 공을 던지는데 세컨드 베이스가 잡지 못하게 다가오더니 세컨 베이스 오버드로우 하는 거예요. 애들이 run to the third, run to the third. 레프트 베이스가 잡아가지고 홈에 송구할 수 있었는데 역시 캐처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 있잖아요. 샤나네 팀이 이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샤나의 아빠가 그 우리 북미 단체 인권 단체 가운데 옴버스맨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예, 아주 유명한 그 단체인데 그 펀드레이징 그 만찬에서 뭐라 그러죠? 그 그 간증식으로 연설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정신 박약아의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나?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물론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분이 연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날 그 경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확실해진 것은 이 온전하지 않은
세상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는 좀 알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보다 앞에 가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용납함으로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놓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워 있어야 되고 특별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깨끗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거저 채워진 은혜와 진리를 아낌없이 세상과 나눠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아주 고스란히 아낌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라주니즈나라는 사람이요 세계 3대 종교를 듣고 와서 이런 우화적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막 소리 지르고 구원을 요청하는데 처음 지나간 사람이 불교 승려였대요. 이 사람이 구덩이에 가서 빠진 사람 보더니 당신은 전생에 업을 치르고 있는 거요. 업은 종이 치르는 게 좋소. 그러더니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지나갔대요. 두 번째 지나간 게 유교학자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유교학자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더니 당신이 빠진 이유는 우리 국가에서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빨리 가서 사회를 개혁해서 이 구덩이 있는 곳마다 우물 있는 곳마다 울타리를 쳐도록 하겠어. 그랬더니 역시 구해주지 않고 지나갔대요. 그 다음에 지나간 게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이래요. 선교사님이 내가 어떻게 좋은 일 할 게 없나 막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다가 살려주세요 그 소리 듣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정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거예요. 몸을 날려서 막 밧줄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 나 없으면 정말 힘들게 살 그리고 나의 아이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라주니지가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하신 말이 아니 당신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빨리 이쪽에 와서 구렁이에 빠지라고 좀 얘기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다시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양키 고음이라는 소리를 왜 듣죠?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가끔씩은 사회 지탄을 받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깨끗하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줄 줄 알아야 돼요. 토니 캠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뭐 많이 이렇게 북미 돌아다니면서 집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토론토에 자주 오신 분이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목회는 하지 않고 안 왔고 조금 하시다가 이제 일반 대학으로 돌아가셔서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이스턴 칼리지에서
사회학 교수로 주로 삶을 사시면서 부흥 집회만 주로 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이분이 하와이에 집회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자기 책에 적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와이에 갔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이제 길거리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산보 잠깐 하시다가 좀 추워지셔가지고 허름한 커피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보니까 그 커피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길거리에서 몸을 팔다가 일 다 마치고 들어온 그 여자분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커피 마시면서 그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분들의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꽂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그나스라는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일이 내일 생일이다. 생일이면 뭐하냐 젠장. 나같이 재수 없는 년이 무슨 생일 한 번 세본 적이 있냐? 푸념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 중 여자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갔고요.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에그나스라는 여자 생일 평생 한 번도 못 세봤다는데 저 여자 생일 한번 잔치해줘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 커피점 주인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 사람 이름이 해리인데요. 주인 양반, 내가 좀 아까 나간 그 여자분 가운데 에그너스라는 사람 생일이 내일이라는데 그 사람이 와서 생일 파티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 식당을 좀 빌려주시오. 여기 3시 30분쯤 되면 보시다시피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여인 위해서 생일 파티해 주십시다. 해리라는 식당을 위해서 펄펄 뛰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잘 달려가지고서는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집회하시는 중에 쇼핑센터 가셔가지고 색종이도 사고 뭐 여러 축하 그 장식물 사가지고 3시에 가서 식당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에그너스 풍선도 해놓고, 그리고 식당 주인 해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에그너스 친구분들에게 와서 일 끝난 다음에 3시 30분에 우리가 파티 하려고 하니까 와주세요. 그래갖고 초청을 해놨대요. 그래갖고 3시 좀 넘어가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몸 파시던 분들이, 친구분들이 소식 듣고 이제 하나하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프라이즈 파티 아시죠? 3시 30분 에그너스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친구들에 이끌려서 식당 문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불 끄고 있다가 친구들이 목사님과 해리와 함께 서프라이즈 에그너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근데 에그너스는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자기 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 충격으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하는데 에그너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한 번 더 노래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침묵이 흐른 다음에 토니 목사님이 일어나서, 제가 우리 에그너스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까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 자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자매와 함께하고 소망과 은혜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축복하셨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식당 주인 해리가 그러더래요. 당신 목사요? 근데 목사인데 왜 나한테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도대체 당신 어느 교회 목사요? 그래서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새벽 3시 30분에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들 생일 파티 해주는 교회 목사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해류식당 주인이요 놀라는 듯 하더니 다시 냉소적인 눈으로 다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런 교회는 없소. 그런 교회가 있었더라면 나도 진작 그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것이오.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헬리팩스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에게 진리와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탁하신 선교적 사명을 귀히 여기고 새벽 3시 30분이라도 온 교인이 와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 교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로 가득 충만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면서 주신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로 계속 일치월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문난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로 회집시켜 주셨사오니 주의 몸인 거 기억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릇으로 소명 있는 공동체인 걸 기억하게 하시며 늘 사모함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열심히 배우고 연구함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운 교회로 사역하게 하시되 주신 은혜와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다 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덜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